오, 이게 그 예고편에 나오는 의수인가 보네. 아, 네로. 데빌 메이 크라이 5 데모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노 시드입니다. 뉴 게임. 이게 깔끔하게 한글이에요, 한글. 제가 플스 계정이 일본 계정이거든요. 근데 보통 일본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은 일본어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.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어로 많이 나오네요, 다들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it. No more wheels from here. Alright, guess I'm walking then. 이 깔끔한 Yo, 한글. yo, yo! Check it out. What? And this is? From Morrison. I think it's his manifesto. 야, 그래픽 기가 막히죠? 그 바이오하자드 2랑 같은 엔진을 써서 그런지 비슷하게 느껴져요. 세모가 점프고 X가 근접근겨.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레드 오브. 안 그래도 이 체험판을 하고 본편을 사서 이 체험판의 세이브 데이터를 인계하면은 3만 오븐가 준다고 하거든요? 되게 여기 분위기가 해외? 해외? 영국 같다. 일단 착실하게 모아두고. 혹시 모르니까. 아, 뭔가 적들이 나올 것 같죠? 오, 뭐야.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. 오. 악마들 생김새가. 뭐야, 뭐. 갓핸드야? 갓핸드! 어, 저 뭐야, 기괴해. 이거 뭐야. 오. 갓핸드! 갓핸드! 뭐야. 오. 아. 오, 뭐야. 교체가 가능하구나. 뭐야, 손 없어졌어. 손 없어졌어. 부릉부릉. 내손 어떡하냐? 손 없어졌는데? 아무것도 모르고 막 누르다가? 아, 오랜만에 이거 데메크를 하니까 키가 적응이 안 되네. 기생충 니드호그의 새끼를 앞길에 놓인 악마 나무 뿌리에 떨어뜨리십시오. A few moments later. 니드호그 그 거시기가 이건가? 검토는 뭐야? 으, 이거네 이거. 악마의 나무를 죽이는 유충, 니드호그 해틀링. 갓 부화한 니드호그의 새끼야. 클리포트의 약한 부분에 기생하면서 내부 조직을 망가뜨리지. 으, 징그러워라. 알아서
이걸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? 더러워라. 보스가 하나쯤은 나올 것 같거든요? 체험판이니까? 딱 보스를 잡고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. 뭐, 와. 와, 얘네들. 얘네들 센스는 그대로구만. 딱 봐도 보스전의 느낌이 강한데. 제가 말했던 그대로일 것 같아요, 보스. 힘을 정복하라, 골리앗. 아, 보스 왔죠? 뭐지? 오, 뭐야. 아. 어, 공중에서 회피가 안 되나? 일단 열심히 뚜껑 패고. 큰일 났다. 얘 뭐 발사할 것 같은데? 와우. 느낌이 이 페이지야. 우와, 뭐야. 오우씨, 죽었는데? 뭔가를 할 수 있나? 여기서? 죽었는데? 응? 처음부터 하는 거야? That's it. No more wheels from here. 아니, 진짜 처음부터 해야 돼? 진짜로? 아, 템들이 있구나. 오, 아픈데? 큰일 났다. 뭔가 또 집어먹고 던지겠지?
아, 또 던지겠네? 저걸 다 빨아들여서 발사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? 발사하진 않았구나. 다행이다. 일로 와 임마. 오케이. 와, 제가 데미크를 못하긴 해요. 근데 좀 적응을 못해가지고 초반에. 아, 봐봐, B밖에 안 되잖아.